자,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석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집콕의 시대, 힘받는 온라인 라이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외출하기 굉장히 무서우시죠? 저도 사실 굉장히 외출이 무섭기도 하고 잠깐만 나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제 실내로 다시 들어오면 반드시 이제 손 깨끗이 씻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물건을 살 때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추울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은 위험해가 됐습니다.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일상생활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변명석 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취재하시려면 외부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마스크 좀 착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출퇴근하면서 마스크를 네. 계속 차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다 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외부 활동할 때 정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눈총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앞서서 저희가 주제에 집콕의 시대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수치상으로 여러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오프라인 구매가 줄어들고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소비를 뜻하는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언택트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언택트 소비 그러니까 언택트, 컨택트가 접촉인데 반대로 이제 접촉하지 않는 그런 소비가 폭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있는 비율이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예로 들면 네.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온라인에서 팔리는 주요 생활용품이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10배 이상 많이 팔리고 있고요. 홈쇼핑 업체들도 매출이 평년보다 30% 이상 크게 늘어서 표준관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온라인에서 지금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의 동네 마트, 뭐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생필품 위주라고 하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그 두려움에 가까운 슈퍼도 나가시길 좀 꺼려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온라인에서 장보기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들은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입니다. 생수, 라면, 물티슈, 즉석식품 등 주위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이 모두 두 배 이상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올해도 온라인의 성장 그리고 오프라인의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니까 이제 주말에도 사실 뭐 영화관이나 이런 멀티플렉스가 굉장히 북적북적한데 이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지금 유통업계도 그렇고 영화관을 직접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극장은 임시 휴업을 했다가 지금 다시 개장했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네, 국내에서 가장 큰 극장 체인 CGV의 이제 확진자들이 영화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일부 극장은 임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개장을 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달 영화 관람객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에 관람객이 크게 줄어든 것인데요. CGV의 주가도 3만 원대 초반에서 2만 7천 원대까지 단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GV 뭐 회복은 했어도 아직 3만 원대는 회복하지 못하고 2만 9천 원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영화관을 가는 대신 차라리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해서 뭐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반대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국내 서비스 업체 왓챠플레이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왓챠플레이는 역대 주말 시청 분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 분수는 왓챠플레이를 시청한 시간을 분 단위로 집계한 것인데요. 극장을 찾는 대신 집에서 영화 감상 등 볼거리를 찾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다든지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 얼마 동안 이어지게 될지 예상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소비 트렌드 올해 좀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나요? 네, 온라인 쇼핑의 이제 성장세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요, 올해는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5년 메르스 사태와도 비슷한데요. 당시에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5%를 넘겼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3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기준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제는 4명 중 1명꼴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주식 관련해서도 이게 여러 가지 소비 트렌드가 좀 달라지면 투자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당분간은 극장 체인에 의존하는 CGV 같은 종목은 단기 급변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CGV 주가는 단기 급락했다가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대로 온라인 중심의 유통업체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들도 단기적으로 유망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온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소비 트렌드 변화와 또 문화생활 변화, 이제 우리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섭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